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지금 가게 뒤인데요. 작년에 가게 뒤에 방가지똥이랑 큰 엉겅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씨앗이 맺혀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개체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저희 건물 사장님이 언제든 와서 풀을 제거할 수가 있어서 저희 지금 텃밭에 옮겨 심는 일을 하려고 해요. 이제 얼른 해볼게요. 이거는 저거야. 방가지똥이? 방가지똥. 그거는 방가지똥이고, 얘는 엉겅퀴야, 얘는. 어느 거, 이거? 응. 이제 엉겅퀴는 따로 남아. 응? 저쪽은 뭐야? 저 다. 그건 방가지똥이래니까. 이거 다? 형, 엉겅퀴하고 방가지똥 구분 안 가? 응. 이거는 엉겅퀴고 그 옆에 거는 방가지똥이잖아. 얘는 엉겅퀴. 이거 여기 다 엉겅퀴야. 여기 밑에부터. 저 밑에 보이지? 어디? 요. 여기다가 두면 또 건물 사장님이 이거 다 없애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밭에 갖다 심자고. 또 있나? 이거는 방가지똥. 여기 없어? 이것도 엉겅퀴야 여기도. 이거? 여기 가게 뒤에 엉겅퀴 한두 개만 있어도 이런 건 그만해? 네? 그것도 다 방가지똥이야. 이거 없네? 이건 엉겅 이건 뭐냐 이거? 얘도 방가지똥. 얘도 가져갈까? 얘도야 얘도. 다 엉겅퀴 여기 어디? 이것도 엉겅퀴고 이것도 엉겅퀴고 이것도 여기 이거? 그것도 엉겅퀴고 이거 엉겅퀴야 이거. 그 밑에도 크다. 어디? 호박 옆에 위에 이거? 아니 호박 위에 바로 이거? 응. 두 개인가 봐. 풀 속에도 있어. 어디 거야? 어, 다 샀나? 큰 거. 이거? 이거 여기다 두면 또 다 뽑아버릴 수도 있어. 나서로 베버리고. 이거 우리 그러네. 밭에 옮겨야지. 지금 공도밭에 방가지똥이랑 큰 엉겅퀴 심으러 왔는데요. 여기도 방가지똥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명아주도 여기 되게 많이 나고 있고요. 이것도 아마 구들빼기 일종인데. 그리고 이거 까마중 있잖아요. 까마중도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대시요? 뭐부터 심을까? 방가지똥? 방가지똥부터?
반가지 똥 끝. 이제 엉겅퀴, 큰 엉겅퀴. 제가 씨앗을 많이 받아야지 나눠드리자. 큰 엉겅퀴예요. 많이 심어야죠. 자, 여기 반가지 똥 큰 엉겅퀴 많이 심었어요. 잘 자라길 바라야죠. 잡초니까 뭐 어디 가든 흙만 있으면 자라지 않겠어요. 아, 옆에 명아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또 심은 거 있어요. 여기 여기는 치나물 심었고요. 이제 어제 심었는데요. 얘가 이제 싹이 나와야죠. 치나물. 여기는 곤드레. 여기는 당귀. 여기 방풍. 잘 나올까요? 자, 이건 뭐야? 안 보이네? 이름이? 뭐 나오겠죠? 이거 고들빼기. 이게 곰보배추 배암차지기. 와, 여기 쫙 심었어요. 뭐가 나오든 나오겠죠? 여기 아스파라거스도 심었네. 와, 저의 사냥초들이 잘 나오길 바라며 오늘 가볼게요.